안녕하세요. 마천 덕후 마덕입니다. 저는 마법천 자물 속 개성 강한 캐릭터들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사라져 볼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대로 잊히기엔 아까운 캐릭터 5. 순서는 순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돈돈. 돈돈은 저팔계의 손녀로 저팔계의 사랑을 듬뿍 받은 친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밝고 적극적인 성격과 수다스러운 모습이 그의 매력을 한껏 돋보이게 해주는데요. 메롱열매 덕후인 돈돈은 손오공이 약속대로 메롱열매를 따오자 메롱열매 수프를 직접 만들어 손오공 일행에게 나눠줍니다. 발랄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넉넉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네요. 다시 등장해 직접 요리한 메롱열매 수프를 모두에게 나눠주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광명상제를 지켰던 호이 장군. 광명상제가 가수면에 들기 전 어떤 위험에서도 광명상제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합니다. 석상에서 깨어난 호이 장군은 태극철권을 낀 손오공을 보자마자 광명상제를 해친 자라고 단번에 오해하는데요. 심지어 교만지왕이 광명상제의 충직한 신하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모습에서 호이 장군이 얼마나 광명상제를 따르고 믿음이 강한 장군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교만지왕의 계략이었음을 깨닫고 교만지왕을 공격하려 하지만 오히려 교만지왕에게 당하고 맙니다. 손오공의 선한 마음을 뒤늦게 깨닫고 광명상제님의 뜻을 지켜달라고 부탁하며 사라집니다. 광명상제와 호이 장군이 같이 있는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걸까요? 세 번째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귀여운 울백새입니다. 질투마녀의 명령으로 욕심의 동굴에서 마정석을 마정용액으로 만드는 일을 했던 양족. 순수한 영혼을 가진 양족의 우두머리여서일까요? 백성들을 구할 영웅들을 애타게 기다립니다. 손오공이 그 영웅이라는 것을 알고 좋아하는 모습은 귀엽기까지 합니다. 손오공 덕분에 백성들과 함께 자유의 몸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자 그날을 기념하여 5월 5일을 오공절로 정하며 감사함을 보일 줄 아는 울백새. 울백새는 양족의 왕이지만 어쩐지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다시 보고 싶네요. 네 번째는 돼지 여신이 남긴 의지, 소여신입니다. 암흑상제의 육체를 찾으러 들어간 곳에서 만난 소여신. 돼지 여신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지만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장난기가 가득 보입니다. 마음씨가 여리고 착해 보이지만 암흑상제의 육체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한 번에 거절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손오공과 비슷하게 싸우는 실력은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소명을 모두 마친 소여신은 손오공 일행을 어둠의 어금니에서 탈출시키고 돼지의 숨결을 손오공에게 전달하며 사라지는데요. 이 장면에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힐끔 닦기도 했습니다. 귀염뽀짝한 소여신을 언젠가 다시 볼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는 마덕 모두가 애타게 찾던 흑심마왕입니다. 마법천자문 초석을 빼앗기 위해 처음으로 등장했죠. 야비하고 악랄하기로 소문난 흑심마왕이었는데요. 빠른 속도로 상대방을 공격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도망가는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며 상황을 모면하는 능력이 탁월했는데요. 비록 악당이지만 재미있고 개성 강한 캐릭터였음은 확실합니다. 흑심마왕,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오늘은 여기까지 마법천자문 속 잊히기엔 아까운 캐릭터 5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싶지 않은 캐릭터는 누구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마천덕후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